여행 가실 때 여기에 이렇게 딱 하나 담아가지고 이렇게 가시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이걸 바리바리 싸들고 이만한 가방에 넣어서 가시는 게 좋겠습니까? 그렇다면 양압기보다 이 가드가 좋은 점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 거추장스럽지 않다. 번거롭지 않다. 간편하다. 이런 그냥 외형적인 장점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자는 동안에 턱이 밀리고 혀가 뒤로 넘어가서 생기는 현상이잖아요. 우리가 중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바로 누웠을 때 턱과 혀가 아래로 떨어져 버리는 이 상황을 그냥 이대로 떨어진 채로 기도가 막혔다. 인공호흡기를 불어 하는 게 양압기고요. 기도가 막혔다. 왜 막혔지? 턱이 뒤로 밀리네. 혀가 뒤로 떨어지네. 그러면 턱이 뒤로 안 떨어지게 하고 혀가 뒤로 떨어지는 것을 이렇게 잡아주는 특수한 기구를 만들기도 합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제대로 된 개선 방법이지, 근본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현상에만 집중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제대로 된 방법이 나올 수 없고, 쓰는 사람은 괴롭고 힘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쓰지 않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기대하는 완벽한 수면 중에 호흡 개선은 안 되는 거죠. 저희가 그런 양압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거나 고민하신 분들께 이벤트를 마련했는데요. 바로 양압기 탈출 50만 원 지원 이벤트입니다. 구강 장치를 만들 때 최대 5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이벤트인데요. 항상 있는 이벤트는 아니고 이번 여름 기간 7월, 8월 한정해서 혜택을 드리는 이벤트입니다. 이번 기회에 양압기도 탈출하시고 편안하고 조용한 숙면을 할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0년 넘게 이 코골이와 관련된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결론은 그렇습니다. 근본 원인을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 아무리 좋다고 해도 불편하거나 힘들면 안 한다. 그래서 좋으면서도 편해야 되는 게 제일이다. 그거를 구현하기 위해서 저희는 20년 넘게 연구를 해왔습니다.